뭐 기사를 찍고 뭐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큰일 있겠습니까? 잘 만나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현빈 씨. 네, 아무래도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가 화두가 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을 아껴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감독님을 비롯해서 같이 여기서 이제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과 영화를 가지고 처음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또 저 또한 신뢰인 것 같아서 조금 아끼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. 일단은 그냥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또 시작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냥 저 또한 천천히 조심히 그렇게 서로 잘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. 네, 축하합니다. 혹시 이 자리에서 유혜진 씨 발표하실 게 있나요? 네, 죄송합니다. 네.